있어서 예,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술은 안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작가서 드십니까?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선생님. 예. 혹시 요즘 제 방송에는 있을 적 없나요? 있어요. 예, 앉아보세요. 아, 제가 일로 앉아야 돼요. 아니, 그냥 딱 하나만 말하면 돼요. 아, 네네. 예. 투유 다시 됐고. 그게 문제점입니다. 예. 아니,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매달려야 되는데. 아, 새끼 실수한. 할 만큼 했다고! 야, 이 새끼야! 네 방송 보는 사람도 있는데 투유님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 근데 안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어. 어? 데리고 와 사죄를 해서. 아니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 가서 무릎 꿇어! 가서 무릎 꿇어! 이씨. 네가 열매한테 꿇은 거 들어. 예. 지금 꿇어. 지금 혹시라도 보고, 아니 혹시가 아니야. 난 장담해. 국회 아니면 유튜브로 보실 거야. 꿇어. 진짜. 나 딱 말할게. 난 진짜 아프리카에 투유님만한 회장 없다 생각해. 당수, 아 나도 꿇어야 돼. 왠 줄 알아? 예. 내 회장님도 떠나셨어. 아. 같이 꿇을까요? 근데 나는 네. 그 뭐냐 싸워서 그 도망간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너만 끌어. 아니 저도 싸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내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오는 걸. 아우 그러니까 이제 와달라고 여기 뒤에 와가지고 제대로 말을 해. 어? 그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왜 싸웠어? 말을 해. 보고 계실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씨발 다시. 아 미친 새끼네. 아 이 새끼. 아니 너 아까 기훈이한테 뭐 자존심이 존나 세다 뭐 이 지랄 했는데 너가 존나 센 거 같은데? 어? 금수저라서 그래! 그거 맞지? 까가 이 씨. 아 그래도 해. 아, 알겠어, 알겠어. 난 지나. 다시 가. 예. 티유나 잘 지내시나요? 그 아프리카의 모든 BJ분들이 요즘 제 안부를 물을 때 괜찮냐라고 물어봐요. 진짜. 그게 좀 약간. 제 팬 대표가 누나인데 누나의 공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너도 꿇어. 회장님이시. 뭐야? 투현 누나. 아, 네. 너도 열혈이잖아. 꿇어, 이씨. 아, 전. 아, 누나. KM 방금 제 방으로 와주세요. 누님. 방금 열심히 할 거거든요. 누님. 네. 얘랑 싸운 거지 저랑 싸운 건 아니잖아요. 저도요. 네. 저희 방으로 오세요.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나타나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네, 트윈나도 그렇고 요즘에 뭐 은혜지도 안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는 사람들 많은데 다들 좀 돌아오세요. 저거 만족하면 왜 이렇게 동의를 들었어요? 아니 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니 너 말고 아이씨. 사랑합니다, 투영아. 사랑까지나. 아, 진짜 이씨, 진짜 이씨. 아, 나 땅하게 말할게. 투영아, 내 회장이었잖아. 아까 방송에 이렇게 안 됐어. 아, 지금 회장이구나, 씨발. 취소할게요. 아, 나 진짜 씨. 아, 너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바지 찢어진 거 다 찢어버린다, 진짜로. 아, 죄송. 어? 네. 마지막으로 해. 예, 그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술이 점심 왜 이랬어요? 아, 꽃을 왜 이랬어? 아니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라네! 아, 야, 가위 누가? 가위 왜? 내가 잘라? 아니 이거 자른 거. 진짜 자른 거. 귀를 오리십시다 이 새끼. 아, 귀를 왜 걸? 이 새끼 작기. 아, 그건 좀 그래. 네? 아니 이거 자르게 반바지 만들게. 아, 비싸. 어? 비싼 거 뭐해? 투유누나가 더 비싸. 아니 근데 아니 어때요? 어? 아니 어때?
가위 찾으면 있어. 어. 씨발 놀지. 어? 아,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이걸로 자르면 안 돼. 아이씨. 어. 아니 할 거야 말 거야. 네. 제대로 할 거야. 아 맞다. 진짜 제대로 할게요. 어 진짜 제대로 안 돼. 그 정말 제가 다 잘못했고 다들 공석이 너무 큽니다. 돌아와 주시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이 고마운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고 뭐 죽을 때까지 잊진 않을 거지만 방송에 별풍선 안 쏘더라도 계속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한 번 고마우신 분들이니까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근데 왜 맨날 싸우는 거야, 씨발? 아, 아니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왜, 진짜로. 잠시만요.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안 온다. 블랙할게요. 아, 저 별말 안 했어요. 저 별말 안 했어요. 아, 저 별말 안 했어요. 아, 저 별말 안 했어요. 아, 저 별말 안 했어요. 잡아라, 뭐, 잡아라, 뭐. 잡아, 잡아. 근데 나 손으로 실을 어디서 시켜? 어? 어, 미안. 근데 저거. 야! 일로 와! 왜? 장난이야, 장난. 하지 마, 진짜로. 와, 투인나 뭐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 진짜. 투인나 뭐지? 진짜 좋은데, 투인나. 아, 이거 들고 와. 이랬으면 결혼했겠다. 나는 세 개밖에 없나? 실수하네. 그니까. 아 근데 이거 사망하면 세 개밖에 없던데. 아 그럼 이 짬뽕으로 먹을까요? 쓱까무. 아 일단 이거만 먹어. 일단 이거 먹어. 아 이거 먹어. 아니, 밥 말아 먹으면 되지. 아 밥 있어. 밥 말아 먹어. 지금 김치 있어요? 어, 없어. 와 씨발. 김치가 왜 없어 지금 구석에. 아니 어떡하냐. 아니 그러면 우리 본집 가가지고 보미가 해주는 밥 먹을래? 아니 전화해가지고 보미나 뭐 들고 오라고 해요. 어? 상황자처럼. 야 그래 보미나 안 부르고 야! 그러니까. 김치 들고 와! 탁 꾸며야지. 니가 해. 아 형님이 아, 니가 해. 난 못하겠어. 넌 내 동생인데? 보미나보다? 오케이 형님이 해. 아 니가 해. 자 상남자 보여줘. 자. 오케이. 와 씨발 저장해 놓은 꼬라지 봐. 왜? 부인 하트 이시라. 어? 여보세요? 보미야. 어. 나 지금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나 지금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김치가 네. 없다? 뭐야? 누구야? 누구야? 기훈이야? 나 봉준이. 아. 누나! 어? 김치 좀 들고 왔나? 김치? 어. 아니, 김치 거기 편의점에서 팔잖아. 김치는 치김치 아이가! 아, 근데 뭐라고? 김치는 치김치 아이가! 미안한데, 여기 있는 것도 편의점 김치야. 어. 있다는데? 갖고 가달라고? 어. 빨리 들고 와라. 5분 준다. 오. 야, 맞죠? 뭐야? 맞죠? 야, 네. 씨. 오케이. 오, 좋아. 오, 네가 이렇게 딱 해버리네. 좋았어. 아, 그러니까 가연이한테도 이렇게? 아, 당연하죠. 아, 진짜로? 싫어나 뭐. 아, 나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번에 인스타에 그거 올라갔어요. 뭐? 한남중이지라 하면서. 그 매갈 사이트에. 아 진짜로? 뭐 이제 중에 한남중이지 하면서. 아니 그 뭐야 조만간 또 그것도 해야 되는데. 뭐요? 아바타 소개팅. 누구야?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 형의 유일한 컨텐츠 아니야? 아바타 컨텐츠? 아 케이 형 거지. 그 케이 형 거잖아. 그거 왜 안 해요? 어. 아 근데 케이 형이 했는데 부담감이 존나 심하대요. 왜? 근데 심하게 새끼 존나 부르네 미친 새끼가. 왜? 부담감이 심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네 이 새끼가. 씨발 존나 부러운데. 아니 진짜 이런 얘기가 존나 많아. 알지? BJ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K. 아니 며칠 전에 K, 기훈, 연보, 남순, 세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BJ 모여서 서로 방송 얘기 막 갑자기 얘기 존나 하는데 이 새끼 뭐 혼자서. 와 진짜, 진짜 인생은 진짜 K처럼 살아야 돼. 정말로. 인생은 진짜 K처럼 살아야 돼. 진심으로.
진짜 그건 맞아. 어. 아니 딱 봐도 그냥 방송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여유로움이 묻어나잖아. 진짜로. 옛날에 K 항상 술 먹지 않을 때 맨날 이랬어요. 같이 술 먹어. 어. 다음날 늦게 벌 빌라. 그 방송을 딱 보잖아요. 내 방송 뭐 개폭도. 아니 그 말이 근데 내 방송에 회장 뭘로 해? 아니, 회장 잘해? 아니 오늘 방송 개재밌어. 아니 근데 난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였어. 뭔 줄 알아? 형 어저께 그 저기 그 뭐냐 심형 형님 그 봤잖아. 만약 내가 가서 그 방송 했다? 그러면 나 뒤졌어. 존나 재미없다고. 어. 근데 이 사람 방송 갔다? 뭔 줄 알아? 어? 회장은 이걸로 하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회장 뭘로 해야 되는지 그 사진이 있지. 그게 올라오더라. 와. 그리고 디프리 할 때 술은 조금 드세요. 와. 블랙합시다, 그 새끼.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블랙합시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러니까 네. 그 패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도 진짜 패면 안 되거든. 아, 형은 더 화내잖아. 진짜. 어, 나는 팬들이 너 왜 이렇게 족같이 해 그러면 어 나 족같이 하니까 안 할게 좀 약간 이래 버린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아, 체감 넘어. 어, 그러니까. 내 팬들은 그걸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또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여유로움 때문에 뭐 그냥 방송하는 게 편해 보이니까 이거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 별풍선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싸주지 마세요. 오늘 뭐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예, 별풍선 싸주지 마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예, 고맙습니다. 요즘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병이 생겼어요. 뭐요? K병이라고. 뭔데? 이게 저랑만 어울리고 나면 내가 방송에서 꿀 빠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꿀 빨려고 한다. 아뭐 아, 예, K처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 근데 저는 옆에서 이 새끼도 K병 나도 걸렸었어. 걸렸는데 나도. 저는 열심히 하라 그러고 뭐 컨텐츠 조언 많이 해. 나도 그랬었어. 진짜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옆에 있잖아? 그러면 와 저 사람 부럽다 이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 진짜. 근데 요즘 K병 누가 살짝 걸렸는지 아세요? 누구? 감스트라고. 아씨야. 와 나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 오늘 전화했는데 와 오 봉준아 어 나 프로스를 받고 있어. 그 형님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 근데 나는 그 형님 봤거든. 저번에 봤잖아요. 아까 전에 좋은 말 해서 진짜 감사한데 씨발 조커치 생겼는데 왜 프로스를 쳐받아? 그러니까 감스트가 최근에 나랑 방송에서 랜선으로 한번 엮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호랑 풍요가를 존나 튼다고 하더라고. 와, 요즘 별풍선도 존나 많이 받고. 아 근데 스티 형이 별풍선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기우다 형이랑 나랑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어우 요즘 별풍선이 너무 잘 터져. 어우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별풍선 자랑하는 거 나 처음 봤어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거 같아. 저랑 엮이면 별풍선은 잘 터지는데 사람이 좀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거 같아. 저희 차를 나면 프락셀로 꽉 밟아서 한번 쳐야 돼. 그런 식으로 배를 타는 거고 저희 차리지. 아 네. 스티 형 방송했나요 형님들? 네. 스티 형 방송했습니까? 근데 시청자분들 근데 K병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찍 방송했네. 아니 그게 아니 선택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자기로 좀 뭔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있지 않을까? 그럼 네가 망한 게 나 때문에 망했냐? 아 그건 아니죠. 아, 저는 안 망했어요. 아 씨발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아니야? 왜? 못 들었다. 나 망했다 해봐. 네 망했다. 아니 이건 맞지. 이건 망했다. 님 망했다. 진짜 딱 한 개만 얘기한다. 혼자만 망한 한번 봐라. 아 그러나? 요즘 다 너무 잘 된다. 와 그럴까? 아 근데 이런 사람 한 번씩 해요. 좌위 할 때 있어요. 좌위 위로 할 때. 밑에 있는 BJ분들은 그냥 저 치는 없는 BJ분들. 저 그래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300명. 그 사람들은 원래 없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넌 원래 많다. 진짜 씨발 새끼야 좀 씨. 칭찬도 고라니까 춥던 거 몰라요? 미안. 진짜 기훈아. 입만 길러냐? 예. 네 목표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있어요. 그건 맞지. 그 사람들 닉네임 한 명도 모를 것 같은데 없는데? 전 알아요. 아 그래? 아 근데 너 대구 오면 어떨 것 같아? 얘가 여러분들 대구에 오거든요 이제? 네. 아 이것도 바꿔야 돼. 대구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차라리
아싸리 서울로 가든가 부산으로 가든가 얘는 대구로 가는 건 진짜 방송 나가는 지름길이야. 근데 아, 얘 난 진짜 모르겠다. 난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뭐 기훈이 팬분들도 있으니까. 얘 무에타 시청 왜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이제 뭐라고? 아, 진짜로? 자존심. 그리고 뭐 굳이 무엔터를 안 해도 K3라는 뭐 것도 있어. 아니 그렇게 그거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근데 그거 좀 무섭기도 했었어. 그 형님의 팬덤이. 무엔터의 팬덤이 좀 무섭기도 했고. 와. 그리고 형님 근데 제가 왜 밑으로 내려온지는 알아요? 뭔데? 하여튼 뭐 사정이 있어. 아니 그 시청자분들한테 말했어? 아니 말해 거. 그냥 말해봐.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병원에 한 3개월씩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가족들 못 보니까 다 여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나오시는 한 번씩 나오시면 한 번 맨날은 아닌데 한 번씩 술을 드실 때가 있어요. 몰래 나가서 돈 없어서 왜 사는 거. 근데 술 먹으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뭐라고 되지? 흉폭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그래서 그때 방송을 공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진짜 방송 잘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극하게 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를 그래서 간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팬들이랑 얘기했을 때 팬들은 어차피 3개월마다 뭐 한 번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시고 니 어차피 부산에 있으면 한 시간이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부산으로 가라 하면서 극하더라고. 아니야 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방송보다는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 네. 근데 하나는 또 맞는 게 일단 얘기 좀 들어보고 듣고 나서 하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너희 집의 가장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가장이면 능력이 돼야지. 가장 노릇. 내가 잘 돼야 우리 집 잘 돼. 씨발. 맞아요. 근데 내가 김두리야. 씨발. 얘가 만약에 대구를 가잖아요. 얘 최대한의 장점은 뭐예요? 합방에서 뭐 캐리하는 거. 근데 대구에 누가 합방을 하러 가? BJ가? 그건 맞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하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대구를 가면 안 돼. 차라리 진짜 김두리나 뭐 두리를 빨리 결혼시켜서 남편한테 아버지를 좀 부탁을 드리든가. 네가 대구로 가는 건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야 진짜. 그건 맞지. 아니 잠깐만 아니 얘기 끝나면 먹자. 얘기 끝나면 이거 마무리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부산으로 가서 오케이 끝. 부산으로 간대. 그래서 라잖아. 그래서 일단 집도 정리하고 할 게 많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좀 그것도 한 마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시험 뭐 공방전 뭐야 미친 새끼들인가? 또 한 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저 저번에 이제 공지로 이제 시험 많은 말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본부 갈게요. 오케이. 오늘 얘기해 보니까 아 본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딱 말할게. 딱 말할게. 아니 아무무기 좋아할게요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너보다 시청자 많은 말 나가 안 나간다 했잖아. 네. 나갈 데 없어 그러면. 그거 베스트 댓글이겠어. 진짜로. 본부 갈게요. 네. 그리고 좀 맨날 저 유보단에서 팬들 피드백이 맨날 너무 휘둘렸는데 제가 좀 저 혼자서 이제 좀 진짜 방송 게시판 닫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예전처럼. 짱말 남들 말 원래 안 들으면서 나는 좀 내 독보적인 쪽으로 해서 좀 잘 됐었는데 더 잘 하려고 남들만 들으려고 하니까 더 잘 안 된 것 같기도 그리고 나쁜 말로 제가 못 걸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게 너 방송국에 저기 그 뭐냐 그걸 했잖아. 그 좀 약간 그걸 그 뭐냐 안 좋은 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 좋은 사람들 진짜 많더라. 대판을 진짜 같아요. 맨날 미안해서 그래서 진짜 기훈이 팬분들이 좋은 팬분들이 진짜 많더라고. 아 진짜 안 오네. 전화해봐. 아 닉네임인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요? 무섭다 요즘. 나 진짜 지금 막 가연이한테 야 김치 가온다. 쳐서다가 뭐라고 해. 아 진짜 그런 짓 내려고. 미친 새끼 해봐. 해봐. 진짜. 아니 해봐. 진짜 거의 인간계. 아니 이거 해봐라고. 조련 잘 시켰어 진짜. 해봐라고. 니 아까 비행기표 부탁할 때도 자기야 부탁해. 아이씨. 비행기표 매시 해줘 자기야 했잖아. 해봐. 일단 지금 당기고 있는 거. 그리고 좀 나도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진짜
봄이랑 싸울 때 쓸데없는 걸로 싸워서 그냥 바로 풀리는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존나 싸워 진짜. 어 막 알죠 여러분들 진짜 심하게 싸우는 거. 어 그거 좀 하지 마라. 요새 안 싸워요. 요새 왜 안 싸운지 아나? 네. 얘가 컨텐츠 안 해서. 아 여자랑 엮여서 컨텐츠 하면 꼭 싸우더라고. 나는 그거는 가연이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까스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한 400번이나 싸웠을걸. 근데 네가 잘못하긴 했어. 그 맞지. KTX에서 뭐 여자 무릎이 안 치고 막 에이씨 그게 왜 잘못이야. 나는 방송한 건데. 아 근데 나는 공 아닙니까. 나는 여자친구 있을 때 그런 짓은 안 하거든. 난 해. 어? 아닌데. 남순이랑 2대2 합방 그거 끝나고 나서야. 아 그래? 어. 차였어 이씨. 아 근데 이 형이 좀 잘 만나고 다니더라. 어 나 진짜로 좀 잘 만나고 다니더라 정말. 그 저는 이상하게 좀 약간 항상 좀 약간 여자가 꼬여요. 어찌 자랑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꼴만 하지 씨발. 진짜로 나 두 젓가락 쟤네 누가 다 처먹었냐? 꼴만 하지 진짜. 은혜님 뭐 이번 아이유랑 영화 보러 왔다면서요.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내가 아윤이랑 영화 보고 나서 아윤이 이미지가 진짜 개 병신이 된 거야. 왜? 나랑 영화 보고 나서 뒤에 인증 방송을 해야 되는데 하필 점검이었어. 어. 그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어놨는데 좀 약간 그 이간질러들끼리 우위를 소재로 존나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존나 미안하더라고. 아유. 아윤이는 진짜 안 되면 건들지 마세요 아예. 진짜 내가 만약에 아윤이를 건는다 내가 사적으로 니들한테 야 나 사실 아윤이랑 만나 그럼 내 거 진짜 잘라 진짜. 오케이, 헐, 진짜 저희 잠깐 팝콘에서 방송 끼고 자를게요. 팝콘에서 자른 거 돼요? 영처럼 당한다는 말이지. 야 라면이 없다. 어? 옛날 가슴 한마디 했겠네. 우연하고라고. 오, 밥 없어요. 밥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와, 밥 먹을까? 응, 밥. 아 근데 존나 맛있다. 인정 맞지? 내가 좀 잘 끓였어. 어. 아 근데 좀 약간 한강이었는데도 그래도 맛있다. 응. 밥 있나 형? 거 위에 이 스틱인데 있나? 없는데? 이 스틱인데? 봐봐. 뭐 제가 봉준이 형이랑 K 응만 가서 서로 연애 스타일을 보잖아요. 목이 끝나거든 이거. 신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어차피 슬프고. 자. 야 신라면 두 개 있었네. 아 삼양냉면은 삼양냉면 맛있잖아요. 자 이거 먹어. 아니 이거 해도 된다니까 라면 사리. 안 된다니까. 된다니까. 형들 이 국물에다가 라면 스프 이거 한 개 반이나 두 개 넣고 이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가능해요? 안 돼요? 아 밥 먹자고요. 면 그만 쳐먹고. 아니, 밥이 없다. 또 고집 존나 부리네. 아니 노맛이다 이러면 진짜. 아 된다잖아. 아우 나 라면 그러면 너 여기다가 이거 그 스프 두 개 다 넣을 거야? 어. 와 역대. 그건 거의 뭐 주량 먹는 수준 아니에요? 하나만 넣자 그러면. 총 상관이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아 배 존나 고픈데. 아 큰일 났는데. 야 밥 먹어. 아니 봄이나 빨리 밥 좀 주고 와라 해야죠. 마 손님한테 뭐하러 한 사람이. 야 응? 얘가 한 사람이야. 얘가 내 조언해. 어? 아이 야 집 나갔네. 어 오케이. 아 안 되겠다. 저 노경호한테 전화해서 김치 좀. 노경호 노경호 뭐야? 뭐야 저 새끼 도라이야 저거? 왜 저래? 걔는 갖다 줄래 야. 아씨 오케이 형 담배 한 피고 올게. 응 슬퍼져. 쥐가 뭐라고 쥐가 슬퍼지는데. 야 이거 끓여봐봐.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두 개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인정?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라면 사리 넣읍시다. 왜냐면 이메일 메뉴는 똑같다니까. 아니 괜히 짜리 처먹으면
살쪄요. 저 살 빼고 싶어요, 진짜로. 아우. 밥이 여기서 밥을 딱 먹어, 이렇게 깔끔하니까. 딱 먹으면서 이빨 그 정도에서 면 먹으면 짜증나는데. 아, 밥이 딱 좋은데. 아, 진짜 너무 아까운데. 아니, 밥을 사와! 형님으로 사오세요, 담배 빌면서. 알겠어. 야, 사오면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는 먹읍시다, 저희들 밥만 먹으면 되지. 형님, 김치 넣어요. 아니, 편의점 도시락을 그냥 다 사와. 소세지. 아니야! 너 그냥 통장으로 그냥 편의점을 사와, 그냥. 어? 알겠어. 빨리 갔다가 5분 컷 끊는다. 소세지 넣어요. 그냥 편의점을 사오는 게 낫겠다. 아, 근데 가능해요, 여러분들. 진짜. 아, 진짜 가능하지. 근데 저 인간 뛰어가는 거 존나 귀엽노. 아, 네, 형님도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켜가지고, 진짜. 늦게 켜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진짜 완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다행이네. 그 1만 명 봤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좀 다시 걱정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미안한데. 고맙습니다. 내가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고 싶네, 진짜. 큰 형인데 왜 가냐고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 K형 팬분들이 왜 도대준이 앞에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K형, K형이 좀 살짝 그 뭐지? 풍산계 마인드야. 충성심 좋대요, 진짜. 저 폰에서 김봉중 대장님 이렇게 전연되어 있다니까. 어? 김봉중 대장님. 아, 진짜로? 보고 왔지. 미친 새끼예요, 이 새끼예요. 아, 진짜? 넌... K형이 진짜 강자인데, 약해. 네? 아프리카 강자. 아, 아프리카 강자. 근데 뭐 다 시청자분들 그거지. 저 새끼는 내 딱 말할게. 내가 시청자 없어지지? 그럼 제가 먼저 제일 떠날 사람이야, 진짜로. 제가 첫발 따로 떠날 사람이야, 아, 진짜. 그건 맞지, 진짜 맞지. 진짜 첫발 따로 떠날 사람이야. 근데 넌 안 떠날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이 알았어. 뭘? 서로. 나 제형 잘 때 휴대폰 한번 싹 봤었거든. 아, 은호라고요? 은호 이미지가 그렇나? 아, 그건 은호예요? 은호 이미지가 좀 그렇나? 은호. 아, 은호. 저 은호인가? 아니야, 짭이야, 짭. 걔는 걔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은호 근데 누구 밑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코 형 밑에 나도 있었고, 까루 형 밑에도 모르셨다던데. 원래 까루 형 그거였어. 야, 먹어봐, 맛있는지 뭐. 그럼 처음에 까루 형한테 갔다가 지코 형 가고 그리고 형님한테 온 거예요? 그럴 걸. 맞아. 미시우. 맞아. 그리고 형님. 나야. 그랬어. 원래 까루 형한테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무엔터 토요일날 뽑는 방송 하는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토요일, 일요일은 제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컨텐츠 준비 잘해놨으니까 그때 그렇게 야무지게 하도록. 맞지? 맛없지? 봐봐! 아이, 씨발 상했네. 아니 동기한이 5월 20일까지네. 와, 뭐야. 저 미국을 조용히 챙겼어. 아씨. 아니, 어떡하냐? 아니, 무슨 씨발 뭐야 이거. 막 손대만 하는데? 아, 왜 버려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진짜 이거. 이 꼬마를 가면 어떻게 그래, 어떡하지? 와, 근데 진짜 먹어보라는 게 내 진짜 신의 안수였다. 진짜, 난 또 아파서 쉬면 난 안 되는데 넌 쉬어도 되거든. 아니, 진짜로. 야, 이거 그래, 이거 꺼져. 아, 이거 안 돼. 아, 진짜, 씨. 아, K가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은 저기 그 뭐냐, 라면 말고 좀 밥 있지, 알지? 도시락. 와, 요새 진짜 편의점 도시락 존나 맛있어. 근데 편의점 도시락 누가 제일 잘 먹는 줄 알아? 무엇을 좀 족구. 진짜. 그 사람 편의점 도시락 먹지? 내가 편의점에 가 있어. 정말로. 진짜로. 최고의 기억. 왜? 보성이 형 방송했어. 보성이 형 팬분들 어서 오세요. 보성이 형 팬분들 어서 오시고요. 아니, 그러면 네. 이거 변기 내릴까요? 뭘 변기에 내려. 저 싱크대 놔둬 그냥. 뭘 변기에 내려. 그거 불법이야, 미친 새끼야. 저번에 K님 집에서 변기에 내렸잖아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불법 맞지? 불법 맞죠, 여러분들? 예. 네.
나 진짜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진짜. 그게 왜 불법이야? 아 근데 나 오늘 폴리스 떴어. 알아? 왜요? 아 형님 방금 왜요? 아니 배그하는데 ASMR로 어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혐오 방송으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진짜로 정말 혐오 방송으로 신고가 너무 많이 든다고 갑자기 운영자님이 떠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혐오 방송을 조성하는 방송 하지 말라고. 진짜 아 진짜 왔어. 굴 안 치고 왜냐면 채팅자 욕 너무 도배 되고 막 그래가지고 ASMR 이렇게 막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총알이 아프다. 총알이 아프다. 총을 한번 쏴볼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야 시간 정신당할 만하긴 해. 아 그리고 오늘 이 공무원 형님이 만들어주신 이 PPT 기훈이한테 줄게요 여러분들. 메일로 주세요, 메일로 네. 봐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방송하기 전에 읽어도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제 뭐 제가 좀 잘못한다 야 씨발로 뭐 너 그 PPT 10번 읽고 와 이렇게 하면 이제 방송 끄고 제가 진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읽는 모습 찍어서 진짜 인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좋은 것 같아. 아 또 공무원 형님이 오늘 또 방송 준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예. 공무원 형님 또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오늘 진짜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제 그거 다 내려놨어. 그래 넌 얘 근데 이 카니까 속 시원하고 얘가 좀 약간 옛날 모습이 보인다. 진짜로 옛날 모습이 조금씩 보인다 정말.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옛날 모습이 보이면서 자신감 얻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아 사람은 진짜 절대 안 놓을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기유다였거든. 아 진짜로.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진짜 똥 꼬집의 황제였어. 나보다 고집이 더 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난 기유다라고 뽑았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그래서 기유다도 완전 싹 다 내려놓으니까는 이제 방송 잘 되잖아. 저도 반으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 완전 싹 다 내려놔야 돼 진짜로. 정말 할 수 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 좀 약간 그것도 있어. 너무 원피스 충이라 가지고 막 명언 쏟아내면서 아 그거 자위 존나 해. 아니 진짜 아 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그게 삶의 운동이 돼요. 아니 안 했으면 진짜 진작에 죽었을 거야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그거를 너 혼자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데 그걸로 공지를 써가지고 뭐 멋있는데? 어? 멋있는데? 씨발 축구 중계한다고 공지 쳤으면 부터 훨씬 빽빽났다 이씨. 감스테어 무시? 아니 그 무시는 아니죠. 감스테어 무시? 감스테어 형님 그분 아니에요. 울진 않는데요. 뭐? 축구 보면서. 지랄하지 마. 울진 않는데. 그때 같이 챔스 보면서 거의 울라고 했었어 진짜로. 거짓말 쳤나? 아니 그거 울라고 했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티형 첫차 타고 오거든요. 오늘 스티형 첫차 타고 감전동 와요. 그때 그 챔스 내기했을 때 진 사람이 이제 하루 매니저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매니저 영상 찍어서 아마 11월달 초쯤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1월달 초쯤에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영상 찍기로 했으니까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왔는데? 누구? K잖아. K형이에요? 저 새끼 뭐 산타클로스냐? 와 이거 좋아. 진짜 나가서 벌로 팍 쳐서 담배를 저 해라요. 내일 휴방입니다 여러분들. 예, 둘 다 휴방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휴방이에요 여러분들. 예, 둘 다 휴방이에요 둘 다. 근데 10만 원 사줘 미친 새끼처럼.